네, 수치남입니다. 이번에는 IMO 국제올림피아드 레전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합이 1976인 자연수들의 곱의 최댓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데 도저히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작은 놈으로 생체 실험 먼저 해볼게요. 9를 한번 뜯어보죠. 합이 9인 자연수들의 모든 곱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분류는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첫 번째, 가장 큰 수가 9다. 그 9는 그냥 9죠. 곱이 9입니다. 가장 큰 수가 8이다 하면은 8, 1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8 곱하기 1. 그러니까 8이죠. 이거 하나뿐이었고. 가장 큰 수가 7이다. 7 보자면 7 더하기 2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는 14겠죠. 그다음 또 가능한 게7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도 가능하죠. 이거는 7이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하자면 이제 가장 큰 수가 6이다. 6 더하기 3. 이거는 38, 18이고요. 그다음에 6 더하기 2 더하기 1. 18이고요. 12고요. 그다음에 6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는 6입니다. 6 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 보겠습니다. 자, 5는 5 더하기 4, 20. 그다음에 5 플 3 플 1. 15. 그 다음에 5, 2, 2. 요즘 9니까 이거는 20 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5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는 12죠. 네,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수가 4인 거. 그러면, 자, 4 더하기 4 플러스 1, 16이고요. 4, 3, 2 하면은 24고요. 그 다음에 4, 3, 1, 1, 12고. 곱이 8짜리 되는 것도 있고, 곱이 4짜리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짜리도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수가 3이다. 3이면 3, 3, 3 가능하죠? 그래서 27입니다. 그 다음에 3, 3, 2, 18, 그 다음에 3, 3, 1, 1 이렇게 쭉 해보면 24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도 있고 6도 있고 뭐 3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2다 해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16. 자, 이것도 여러 개 있는데 8도 있고요, 4도 있고 2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1이다. 이건 하나밖에 안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땡 플러스 1 그래서 곱이 1 나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다 나열을 했냐? 왜 했냐? 예,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큰 수가 뭐죠? 9, 14, 7 아니죠. 이런 것들이 아니고 27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의 구성이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 4 이상의 수는 포함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이 살짝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 이상인 수가 왜 끼어 있으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합을 구성할 때4 이상의 수가 들어가는 케이스 몇개 한번 살펴볼게요. 예컨대 만약에 그수 중에서 5가 들어가 있다. 4 이상의 수가 맞죠? 자, 이거는 근데 이것보다는 2 더하기 3 해서 5보다는 2 곱하기 3이 더 낫죠. 그래서 5짜리는 그냥 5 바로 쓰지 말고 2 더하기 3으로 분해하는 게더 좋겠네요. 6도 한번 볼게요. 6은 2 더하기 4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6보다는 2 곱하기 4가 더 좋죠. 더 크죠? 이렇게 바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는 분해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7은 2 더하기 5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나아가서 2 곱하기 5 대신에 2하고 2, 2,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합이 5가 되는 거, 합이 5가 되는 건 똑같지만 곱은 조금 작은 숫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써보면 N, 여기서 N은 4 이상의 수입니다. 자, N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2를 먼저 빼내고 플러스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그러면 보이고자 하는 게 N이 2 곱하기 n-2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음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거 일단 우변에서 좌변을 빼보죠. 이게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면 2n-4에서 n을 빼는 거니까 n-4가 나오죠. 근데 n이 아까 4 이상의 수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겠죠. 예, 정리하자면 4 이상의 수는 필요 없다, 그냥 쪼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1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쓰레기.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합이 1976이 아니고 뭐 합이 6짜리 한번 볼게요. 6. 그러면 이거는 예컨대 5 더하기 1, 그러니까 1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냥 6 자체가 낫죠. 6이 5 곱하기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을 2 더하기 1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1을 곱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3은 2 곱하기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1들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좀 잡스러운 놈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합이 1976이 되는 자연수들의 곱할때4 이상의 수하고 1은 다 빼고 2하고 3으로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2하고 3 아무렇게나 표현하면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컨대 만약에 2가 하나 있는 케이스 볼게요.
이거는 2 더하기 뭐 3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합이 5가 되는 거죠. 합이 5가 되는 것 중에 자연수들의 곱은 최대값이 6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온전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2가 두 개 있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3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얘는 합이 7이 되는 거죠. 합이 7인 자연수들의 곱의 최대값은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최대값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2가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라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2가 세 개 있는 케이스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3 더하기 3이죠. 곱을 생각해보면 이쪽의 곱은 8이고 이쪽의 곱은 9죠. 그래서 이거는 2 3개보다는 3 2개로 분류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3이 3개 이상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3 2개로 계속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2개까지는 괜찮고 3개 이상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시가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 다음에 3 더하기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합이 그러면 이거보다는 같은 합인데 2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구성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것들의 곱은 좌변 우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2 2 2만 생각하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수가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너무 많아도 곱의 최대값 구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2는 딱 두 개까지만. 그러면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합이 1976인 자연수 라고 했으니까 1976을 3으로 나눠보면은 3 곱하기 658 더하기 2가 나오거든요. 그 얘는 3이 658개 있는 거고 2가 1개 있다는 말이죠. 2가 1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3에 658제곱 곱하기 2를 해주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문제, 아주 신박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